마마무 소속사 RBW에서 2019년 1월 9일에 데뷔한 원어스 한웅에 대해 알아볼게요. 본명 여한웅. 98년 8월 26일생으로 서울에서 외동으로 태어났어요. 초등학교 시절 가수 비를 보며 쭉 가수를 꿈꿨어요. 1학년 때부터 장래희망에 월드스타라고 썼으며 중학교 때 댄스부를 직접 모았고 노래가 배우고 싶어 밴드부에 들어갔었어요. 그렇게 중학생부터 열심히 준비해서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 실용무용학과에 입학했는데 서공예에서도 실기 수석을 놓치지 않았어요. 2013년 클레디스 오디션에 합격해 세븐틴 멤버들과 함께 연습했었다고 해요. 그러다 2016년 RBW의 오디션을 보고 입사하게 되었는데 환웅이가 RBW의 첫 남자 연습생이었다고 해요. 오디션에서는 슈프림 팀의 말 좀 해줘를 불렀어요. 그러다 2017년 프로듀스 101 시즌2에 참가했으며 큰 비중은 없었지만 이름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어요. 이후 RBW 보이그룹 데뷔 프로젝트 데뷔하겠습니다에 참여하며 2019년 1월 9일 원어스로 데뷔하게 되었어요. 원어스에서 메인 댄서와 서브 보컬을 맡고 있어요. 부드럽고 유연하면서 화려한 춤선을 가지고 있고 춤과 곡에 맞는 표정 연기로 직캠 보는 재미가 있어요. 직캠만 봐도 알겠지만 서공의 만년 실기 1등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을 만큼 엄청난 실력자예요. 무용은 물론이고 걸스의 팝, 걸반, 걸리시 등 다양한 장르를 소화해요. 덕분에 안무 창작 능력을 갖추고 있어 원어스의 수록곡부터 타이틀곡의 안무를 창작하기도 해요. 보컬 실력 또한 뛰어나요. 원어스의 모든 곡의 도입구를 담당하고 있으며 청량감이 느껴지는 시원한 창법과 음색이 특징이에요. 랩도 잘하는 올라운더인데 쉽게 쓰여진 노래와 멤버 5인 체제 개편 이후부터 랩 부분을 담당하고 있어요. MBTI는 ISTP이며 장난기가 많고 리액션을 잘해요. 표정이 다양하며 귀여운 말투를 가지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의 칭찬을 잘하는데 후드 당시 얼굴은 나오지 않고 칭찬하는 자막만 나와서 속상했다고 해요. 막내 라인이지만 리더십이 뛰어나며 승부욕이 많고 일에 관련해 완벽주의적 성향이 있어요. 하지만 춤출 때 이외에는 모든 행동이 느린 편이에요. 아기들을 좋아하는데 8살 때부터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부모님이 보육일을 겸하셔서 1살, 2살 아기들과 같이 지내며 돌봄 경험이 있어서라고 밝혔어요. 그네 타는 걸 좋아하는데 중학교 때부터 숙소 들어가기 전에 그네를 타면서 노래도 듣고 간식도 먹으면서 생각 정리를 했다고 해요. 제일 좋아하는 커피는 아바라와 아이슈페너 그리고 버블티. 치킨과 떡볶이를 좋아하고 오독오독하거나 물컹물컹한 식감을 싫어한다고 해요. 일상 사진 찍는 것을 좋아하며 신조어와 유행어에 약한 편이에요. 술을 잘 못 마시는데 맥주 한 잔만 먹어도 얼굴이 빨개진대요. 손재주가 없어 황손이라고 불리며 물건을 자주 잃어버려요. 에어팟을 하도 자주 잃어버려서 시온이가 대왕 에어팟을 선물한 적도 있으며 다른 팬이 지하철에서 에어팟을 두고 내린 환웅이를 목격해 에어팟을 찾아주었던 적도 있어요. 원어스의 스코 요정이에요. 컴백 전 V앱에서 바뀐 머리색을 숨기기 위해 모자를 썼지만 자기도 모르게 벗어버리고 티저에서 공개되지 않은 가사를 불러버리거나 최근에 촬영했던 콘텐츠를 다른 곳에서 스포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투문이들에게 스포를 해주고 있어요. 이름 때문에 당군 신화의 환웅과 자주 엮이는데 개천절을 생일만큼 챙겨요. 2019년 개천절에는 쑥떡과 마늘빵 먹방을 했고 2020년에는 개천절 버전 안무 영상에서 곰과 호랑이 사이에 있는 진짜 환웅 역할을 맡았어요. 이렇게 원어스의 요정 환웅이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춤도 잘 춰, 노래도 잘해, 랩도 잘해, 착하고 귀여운 성격에 얼굴까지 잘생겨. 환웅이는 세상 혼자 사나봐요. 저 쿠키도 이미 환웅이에게 입덕한 지 오래라고요. 그럼 또 재밌는 원어스 콘텐츠로 다시 찾아올게요. 안녕!